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이별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이지만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상처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. 이별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연락하기. 이별 후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. 연락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별 후 연락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돌리고 싶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.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. 상대방이 이별을 결심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. 오히려 연락을 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연락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연락을 하면 상처를 다시 곱씹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커질 수 있습니다. 회유하기. 이별 후 상대방을 회유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. 회유를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 회유는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. 이별 후 회유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. 하지만 회유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회유를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려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 회유는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술에 의존하기. 이별 후 술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. 술은 일시적으로 감정을 잊게 해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처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. 또한 술에 의존하게 되면 다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별 후 술에 의존하는 이유는 상처를 잊고 싶은 마음입니다. 하지만 술은 일시적으로 감정을 잊게 해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처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. 또한 술에 의존하게 되면 다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건강을 해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별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별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별 후에는 슬픔, 분노, 후회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별 후에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.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. 또한 취미 생활이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습니다.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이지만 잘 극복한다면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